되게 제가 오랜만이잖아요. 되게는 아닌데, 그게 제가 그동안 시험도 있고 좀 감기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원래는 또 롤플레이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뇌신경검사 롤플레이인데, 생각보다 뭐라지? 제가 그런 쪽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생각보다 알아야 하는 게 많아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더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기를 사드리는 영상을 먼저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댓글을 본 결과 제일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카메라 자체에 잡음이 너무 심하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본 결과, 카메라에서 자체에서 좀 마이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마이크를 한번 사볼까 해서 마이크도 핀 마이크 같은 거 사봤는데, 또 그러면 음질이 너무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좀 비싼 마이크를 알아봤어요. 근데 학생인 제가 구매하기에는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고, 하드웨어에서 개선이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고칠 수 없나, 제가 전문적이진 않고 그냥 취미로 영상 중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나 했다가 조금 없애긴 했는데, 또 그러면 음량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나을까 해서 이번 동영상에는 좀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좀이라도 없앨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떠신지 확인을 받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올리고요. 오늘 방금 확인하니까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되게 많아졌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ASMR에 잘안 어울린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막 엄청나게 준비하고 올린 게 아니라, 첫 영상은 그냥 제가 즐겨 듣던 영상, 나도 한번 찍어봐야지 이러고 올려서 많이 많이 더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지적해주시는 분들도 그 지적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 동영상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잠을 방해한다 할땐 조용히 조용히 비공개로 돌릴게요. 하여튼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비를 파는 영상을 급조했지만 도구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도구라기도 좀 민망한데요. 이렇게 이게 비 파는 전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구는
하는 건 이거 하나고 다 손톱도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오셔서 혹시 킵하는 영상에 더 도움이 될까 했는데 사실 이거에서 쓸 거는 이거밖에 없고 이거 자체도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제가 다이소에 가서 또 산 게 있어요. 이건데요.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잠시만요. 이렇게 싸서 그런지 불빛이 잘 안 나오는데 불빛이 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건 집게거든요. 불빛이 나서 깃 속을 잘 볼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저는 제 귀를 팔 때 제 귓속을 어차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별로 효과를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계로 큰 거, 작은 거 집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귀를 파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면봉으로 닦아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나름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사전조사라는 걸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귀를 파는 거는 사실 귀에 굉장히 안 좋대요. 귀지라는 거 자체가 귀에서 분비되는 피지랑 이제 저희가 흘리는 땀 같은 게 들어가서 생기는 건데 그게 저희가 이렇게 막 턱 흔들고 일상생활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다 빠져서 사실 귀를 전혀 안 파도 생활에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파고 싶을 때는 면봉으로 부드럽게 하는 정도가 좋지 막 이런 귀이개로 귀를 파는 건 사실 귀에 되게 안 좋대요. 그니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많이 어색할지 모르고 귀 파는 ASMR이 되게 많거든요. 이어 클리닝 이런 영상 그런 거 보시면서 만족하시고 귀는 가볍게 그냥 면봉으로 파시는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에게는 소리만 듣는 정도. 네, 이건 저의 작은 바람이고요. 하여튼 그러면 먼저 이 큰 불빛 나는 귀에게로 귀를 파드릴게요. 먼저 보실 때 어딜까? 왼쪽 귀 파드릴게요.
기치가 있으면 귀가 간질간질거리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제거 안 하는 거가 좋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하고 정도? 목욕하고 면봉으로 해주면 간지럽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됐고요. 다음에는 면봉으로 귀를 닦아드릴게요. 하신가요? 그러면은 반대쪽 귀도 봐드릴게요. 아까가 오른쪽 귀인가요? 오른쪽 귀신 것 같아요. 지금이 왼쪽 귀. 이쪽 얼굴이 반대쪽보다는 좀 깨끗하네요. 그러면 면봉으로
처리한 것들은 집게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하나 큰 게 있네요. 된 것 같아요. 시원하실지 모르겠네요. 길이는 이 정도로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면봉으로도 못 털어낸 잔여물을 이 브러쉬인데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브러쉬 저도 브러쉬 ASMR 되게 좋아해서 저는 보통 동영상에는 거의 브러쉬는 넣는 것 같아요. 귀 브러쉬로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갖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